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업계 사람들, 업자들은 어떻든 간에 자신들의 사업을 여러분들 좀 억제하거나 또 방해하는 그런 간섭하는 그런 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업들은 뭐 대관 업무를 맡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매출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뭐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공익적 측면에서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계 로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정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믹서와 관련된 부분에 아주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업계 로비력을 위한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위정현 교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정현 교수가 2월 9일 날 올렸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래는 NC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비판 기사 제목과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중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언론 기사들을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론 내릴 수가 있고 헤드라인은 꿀단지에서 고수익으로 바꿨습니다. 몸부림에서 안간힘으로 바꿨습니다. 기사 상당 부분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와, NC 대단합니다. 기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인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언론사를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왜? 광고를 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사는 꿀단지를 썼는데 다음에 고수익으로 쓰고 몸부림을 썼는데 안간힘으로 쓰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NC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비판 기사를. 이렇게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 매출 증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방해가 된 것은 다 적이니까. 이런 뭐 비판적인 소리하는 위정현 교수가 엄청 여러분들 미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위정현 교수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64년생이네요.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고 현재 한국게임학계 10대 회장이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했네요. 이번에 한참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이 위메이드. 우리는 뭐 게임을 안 하니까 뭐 이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업계에서 위믹서, 위메이드, 돈 버는 게임인 P2E 입법 로비스를 제기, 위정현 게임 학회장 고소. 제가 전번 방송에도 강조했다시피 그 업계 로비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수만 여러분들 딱 지칭해가지고 행사상 민사상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명예훼손 혐의로 행사상 고발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마 민사소송 제기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는 거지. 학자의 이런 비판적 의견을 이렇게 뭡니 깔아뭉갤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위메이드가 저를 행사 고소했습니다. 하는 수준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썼겠죠. 게임학회가 이 위메이드 발 저 위믹스 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위정현 학회장은 위메이드를 향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행사 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이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삼성, LG 여러분들, SK들이 다 있지만 삼성 여러분들, LG, SK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으면 민행사 소송을 걸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젊은 날에 기업에 가까이 있었지만 학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업계 로비스를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학자를 상대로 해서 민행사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간이 배만큼 나온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학자의 책무란 것은 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란 것은 비판과 여러분들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입법 로기 이야기를 하면 위메이드란 기업명을 적시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 하태경은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업체명을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장형국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는 소셜 카지노를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 연동했다. 위메이드는 게임사가 아닌 코인 카지노 회사가 아니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계에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 루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가 큰 회사가 게임 학회장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건다. 상식이 이하의 짓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간이 배만큼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0시간 전에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열린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시간다는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토큰을 판매할 목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위믹스 3.0 백서를 공개하면서 미국에서 코인은 SEC 전권거래위원회가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하기에 위메이드가 스스로 미국에 들어가 팔다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판매할 의도가 없다는 표현을 백서에 썼다. 이것은 스스로가 김치코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뼈아플 거겠죠.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위메이드의 소송을 제기한 위믹스 투자자 20명을 대변하는 예자선 법무부인 광자 변호사도 테라가 결제를 표방했고 위믹스가 게임을 표방했지만 결국 코인에 대한 투자이기에 미국 투자 계약 정권으로 규제를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권도영 테라폼 레스 대표처럼 SEC가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사업자인 위메이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 루나와 다를 바 없다. 그럼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겠죠.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이름 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야말로 입법을 통해서 합법화 받기 위해 가지고 입법 로비가 있었다. 누구든지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여러분 나는 김남국이 여러분들 위믹스가 뭐 130만 개 이렇게 대량으로 여러분들 이체된 걸 보고 아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업계 차원에서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 여러분들 업계 차원에서 입법 로비라고 하지만 P2E 이 업계에도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업체에서도 그 업체에 삼성전자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업계 로비를 할 때도 업계 이름으로 하지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우뚝 선 회사가 대부분 로비의 주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뒤에 따라가는 수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뼈아픈 부분이 많겠는데 오늘 긴급 토론에서 예자선 변호사가 공개한 위믹스 백서입니다. 위믹스 백서에는 미국에서는 투자 계약 정권으로 판매 시 위법 위험이 커서 미국에서 중국과 더불어 위믹스를 판매할 의도가 없음 이렇게 스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코인 주력 시장인 미국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알고도 미국 포함 글로벌 진출을 홍보했다면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나오니까 불편하죠. 아픈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찌르면은 뭐 좀 언창거렸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뭡니까? 에? 게임 학회장을 여러분 고소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행사 여러분 소송도 이러면 모자란다 생각해가지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야, 정말 인간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랫동안 삼성을 지켜왔고, 지켜봐왔고, SK도 지켜봐왔고, LG도 지켜봐왔고, 현대도 지켜봤지만, 그 큰 기업들이 학자가 여러분들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고소고발한 건 못 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되게 큰 회사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뭐 영상을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렇게 통보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영상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뭐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민사소송도 아마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야, 정말 참 대표가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던데 위메이더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다 돈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착실하게 삽시다. 네. 위믹스 여러분들 뭐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뭐죠. 네. 그것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네.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뭐죠. 네. 그렇게 주가 폭락하고 뭐 주가 조작하고 얘가 다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좀 공정한 사회가 돼야겠죠. 네. 자,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까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2022년도 지방선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5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감 선거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참 우리가 선거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참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참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반장선거부터 선거인데 어제 내보냈다시피 초등학교에도 온라인 선거를 하더군요. 선관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백맹남짓한데 정말 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 여러분들 선거에 익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남미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아마 선거를 바꾸려고 하겠죠. 저희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영구히 집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